감자칩의 음모. 이게 뭐예요?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다니! 뭐 이런 형편없는 미용실이 다 있어! 다신 오나 보자! 손님! 손님! 치. 여기가 그렇게 머리를 잘한다며? 머슐랭카를 3개나 받았대. 우와! 왜 브래디 벌스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윌크! 으이그, 이게 몇 번째야? 이번 달 내내 왜 이렇게? 저 사장 좀 봐. 직원을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네? 네가 최고다. 잘한다, 잘해. 저 깐깐한 브래드가 칭찬을 하다니. 일을 엄청 잘하는 직원인가 보군. 저런 훌륭한 직원을 가만 놔둘 순 없지. 사장님,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치즈랑 게임해야지. 이봐, 윌크. 응? 오라, 감자칩 사장님 아니세요? 그래, 자네랑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요? 어? 윌크, 우리 헤어샵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감자칩 헤어샵에서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 헤어샵에 오면 지금 월급의 3배를 줄게. 3배요? 월급뿐만이 아니야. 스톡옵션, 복지, 그리고 각종 문화 혜택을. 죄송해요, 사장님. 그래도 전 브래드 사장님과 일하는 게 좋아서요. 감자칩 헤어샵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만! 역시 훌륭한 직원이라 의리도 대단하군. 보면 볼수록 탐난단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장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 윌크 청년! 집주인 할머니! 지금 월세가 얼마나 밀렸는지 알아? 이번이 몇 번째야?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번 주까지 못 내면 방 뺄 줄 알아. 네. 여보세요? 뭐?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알았어, 내가 수술비 보내줄게. 어? 전기세가 밀렸잖아. 수도세도 가스비도. 으악, 어떡하지? 아. 여보세요? 감자칩 사장님이죠? 사장님, 윌크가 쓴 편지를 놓고 갔는데요? 이번엔 뭐라고 썼나? 이발소를 그만두겠대요. 그렇군. 슬슬 일 시작하자고. 우리 헤어샵에도 직원이 생길 줄이야. 저 직원이는 신경 좀 써줘야겠군. 근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사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윌크! 최근 첫날부터 지각하면 아떡! 아니, 그게 브래드 이발소보다 집이 더 멀어져서 출근하기 힘들어요. 집이 멀다고? 그럼 안 되지. 잠깐 있어봐. 어? 이게 뭐예요? 널 위해 준비한 리무진이지. 앞으로 이걸 타고 출근하도록 해. 우와, 감사합니다. 운전은 기사님이 해주실 거야. 자,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넵! 어디부터 청소할까요? 에? 노노, 뭐 하는 거야? 너의 재능을 썩히면 안 되지. 자, 이걸로 마음껏 이발하도록 네? 해. 네? 저보고 이발을 하라고요? 그래! 브래드 이발소에서 활약했던 네 실력을 보여주라고. 응? 마침 손님도 들어오네. 어떡하지? 이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당신 오나 보자. 손님! 윌크, 대체 왜 그랬어? 저 첫날이라 긴장돼서 손이 굳었나 봐요. 뭐? 손이 굳었다고? 그럼 빨리 말했어야지. 사장님, 이게 뭐예요?
자네의 근육을 풀기 위해 최고의 마사지사들을 모셔왔어. 근육이 풀리면 제대로 일해보자고. 감사합니다. 핸드폰이 너무 낡아서 잘 안 되네. 핸드폰이 낡아? 어? 그럼 내 거 가지요. 와,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배가 고파? 그럼 밥 먹으러 가자고. 자. 와! 초밥은 현지에서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배부르니까 졸리다. 졸리다고? 졸리면 침대에서 한숨 자. 우와, 사장님 최고! 완전 바보 같잖아. 저 녀석 정말 유능한 직원이 맞긴 한 건가? 아이, 윌크. 네? 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가게 잘 보고 있으라고. 사장님, 손님이 어? 없는데 전 뭘 하면 될까요? 아, 좀 쉬고 있던가. 쉴 땐 쉬어야지. 그럼 혹시 친구가 새 직장 구경 오고 싶어 하는데 불러도 될까요? 뭐, 불러도 상관없어. 우와,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우리 헤어샵 홍보 좀 잘해주라고. 네, 사장님. 아, 그래도 직원이 있으니 헤어샵을 비워도 든든하군. 아! 아, 또 졌어. 형은 나한테 안 된다니까요. 맞아 맞아, 그때 손 아파 죽는 줄 알았다고. 안돼, 다시 해. 다시 해도 똑같을걸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아, 사장님 오셨어요? 웨이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헤어샵이 이 꼴이 됐냐고. 그게 사장님이 친구 불러도 된다고 하셔서 치즈를 불렀는데요. 근데 소시지가 섭섭해하니까 소시지도 불렀고요. 오는 김에 초코도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고요. 아, 마사지사분들은 아까 마사지하다가 친해져서. 더 이상은 못 참아! 브래드! 웨이크, 그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 웨이크 때문에 우리 헤어샵이 엉망이 됐다고! 아, 윌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자네 이발소에 간 거였군. 이게 다 자네 때문이니 윌크를 다시 데려가! 멋대로 데려갈 땐 언제고 무슨 소리야? 어디 윌크랑 잘 해보라고. 근데 초코랑 소시지는 어디 간 거야? 건방진 식빵 같으니! 감자칩 사장님이 어디로 가셨지? 사장님! 거짓말쟁이 자식! 혼자 착각한 건 너잖아! 사장님, 두 분이 싸우시잖아! 혹시 나 때문에? 당장 윌크를 내놔! 우리 이발소는 윌크 없이 안 된다고! 그만 포기하시지! 윌크 같은 훌륭한 직원은 놓칠 수 없어! 이런 낭만한 자식! 차라리 초콜 데려가! 별것도 아닌 게. 감자칩 사장님! 저랑 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폭력은 너무 하시잖아요. 전 당신같이 폭력적인 분 밑에서 일할 수 없어요. 브래드 사장님에게 돌아갈래요. 뭐야? 왜?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제 다시는 사장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니, 그게...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없군. 잘한다, 잘해. 어째 하루도 그냥 넘어가질 않냐? 사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뭐, 그래도 나쁘진 않네. 얼른 가서 다시 가져와. 넵, 사장님.